여기까지는 좀 평이했어요. 네. 네. 이제부터 본격적인. 그 이제 사실 이거는 그 영업 비밀이고 미천인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좀 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새해 선물 주고 가셔야죠. 아, 네. 그리고. 오늘 책은 바로 아파트밖에 모르던 한가장 빌라 한채값으로 건물주 대답편입니다. 자, 그럼 부동산 개발 사업 이제 프로세스 좀 어떻게 되는지. 제일 처음에 이제 토지를 발견하면 네. 그 토지가 우리가 정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기획 설계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는 이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지을 수 있겠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기획 설계를 포함해서 사업 계획서를 이제 작성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걸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매입을 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은 결국은 매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업이면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인데 그렇죠. 그럼 결국 이게 수지가 맞는지 이 경제성 분석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수지 분석을 해서 네. 아, 원가가 이 정도 들어가고 매각 시 이 정도를 예상한다. 근데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매각 시는 예상 금액이니 네. 이 예상 숫자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건 이제 금융기관에서 하는데 저희 같이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병행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하고 아 이게 사업성이 되겠다, 소위 돈 되겠다 판단을 하면 아 이제 자금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를 계획을 짜야겠죠. 내 돈은 얼마나 들어갈지, 금융은 얼마나 조달할지 네. 그리고 이제 본 설계를 하고 이제 토지 매입도 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 그 건축에 대한 인허가를 받고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멸실 과정은 당연히 있을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지은 다음에는 이 건물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 안에 이제 어떤 마케팅 전략이 네. 사실은 이 기획 단계부터 이 마케팅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쵸? 네, 어떤 컨텐츠를 넣을지 어떻게 해서. 마케팅을 할지 생각해야지 이 건물을 사는 것부터 맞습니다. 드러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지을지도 네. 나오는 거고요. 이걸 카페를 할지 뭘 할지가 나와야지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 네네. 그냥 그 컨셉에 맞게끔 이제 건물을 짓는 거고 그쵸?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운영을 계속 할지 아니면 네. 운영 후에 매각을 할지 혹은 매각을 바로 할지 네. 이제 이게 결정되는 거고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이제 프로세스는 저자님 말씀하신 단계는 총 8단계로서 1단계가 이제 사업 기획 및 구상, 2단계가 사업 타당성 분석, 3단계가 자금 조달, 4단계가 설계, 5단계가 부지 매입 및 건축 인허가, 6단계가 이제 시공, 건물 짓는다는 얘기인 거죠. 네. 7단계가 이제 마케팅, 8단계가 운영, 분양 혹은 이제 매각하고 이제 그 돈을 내가 회수하고 다시 이 과정을 이제 반복하는. 맞습니다. 첫 단계는 사실 이렇게 해보면 너무 어렵겠지만 사실 한 번만 겪어보면 아, 이 그럼요. 프로세스가 돌아가면 아, 그럼요. 이 반복되다 보면 되게 좀 쉬워지는 부분들이 있죠. 아, 그럼요. 시력도 그래야 되는 거. 모든 일이 처음이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네네. 수익형 부동산 개발 비법, 뭔가 노하우 요거 좀 풀고 가셔야죠. 여기까지는 좀 평이했어요. 네. 네. 이제부터 본격적인. 그 이제 사실 이거는 그 영업 비밀이고 미천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새해 처음 이제 김 작가님의 네. 그 방송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촬영이. 그래도 좀 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새해 선물 주고 가셔야죠. 아, 네. 그리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김 작가님 좋아하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아서 노하우라면은 좀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사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부터 네. 실패를 할 수 없는 사업지를 구해야 돼요. 실패할 수 없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소위 말하면은 토지를 매입하고 일 만약에 신축이나 이런 과정을 아무것도 안 한다 치더라도 네. 이미 살 때부터 수익을 남기고 들어갈 수 있는 토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좋은 데를 사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좋은 데는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저평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지를 이렇게 딱 보고 이 그 지역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각 네. 지역마다. 그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아 여기 입지에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 가격이 여러 가지 입지 중에 아 여기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하면 그건 좋은 사업지라고 할 수 있죠. 아니 말씀하신 대로 네. 저평가된 곳을 찾는 거는 이제 알죠. 네. 그런데 어떻게 찾는데요? 이 모든 어떤 그 진리는 네. 기본에 있다고 네. 사실 많이 다녀야 돼요. 아. 많이 보고 네. 그리고 그게 실제로 내가 할 사업지를 찾는 과정도 많이 봐야겠지만 네. 소위 말하는 핫플레이스를 네. 많이 가서 보다 보면은 이런 어떤 아이템 이런 컨텐츠를 도심에 어딘가에 접목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결국 이거에 가능할 지역을 또 다시 가서 계속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좋은 사업지에서 1번은 여튼 저평가된 지역을 찾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저평가된 지역을 찾는 기준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지 분석이든 타당성 분석이든 이런 분석을 통해서 아 이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그럼 이제 그 사업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원가 및 수익률을 분석하는 뭐 팁 같은 거는? 그 원가를 일단 구성하는 부분이 토지 매입비 그리고 금융 조달비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공사비가 좀 큰 영역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기타 이제 비용들이 조금 있는데 이 정도면 이제 원가에 대한 구성은 끝났고 그리고 결국 이걸 매각할 때 그 가격을 우리가 매출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매출액에서 원가를 빼면은 실제로 세전 이익이 나오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들어간 어떤 내 자본금 그걸 이제 나누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수익률 구하는 네, 그 방식은 동일하고요. 특별하게 이게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단어가 다를 뿐이지 소위 주식 투자 수익률 분석하는 거와 그 부분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세 번째는 또 뭐 가치를 극대화하는 남다른 노하우 이런 건 뭔가요? 그러니까 좀 이런 느낌이죠.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처음에 그냥 땅을 사서 그럼 건물을 짓고 그 뭐 때 돼서 이제 매각하면 끝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제한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는 남다른 노하우 중에 키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 안에 어떤 컨텐츠가 들어가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소위 그냥 일반인들이 진행할 때 땅 사서 이제 건축가한테 설계 맡겨가지고 그냥 지으면 예를 들면 그냥 옆에 있는 그런 건물들 하고 그냥 다 비슷비슷한 모양? 그러니까 그런 건물들이 이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개발 사업을 본인이 직접 해보겠다 스스로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 이 설계 부분부터 여기는 어떤 컨텐츠가 들어갈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건축가랑 긴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야 돼요. 네 번째는 뭐 금융구조와 자금조달을 위한 사업케이스 작성법은 좀 어떤 거? 정말 이건 유용한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쓰는 목적이 결국은 금융사의 자금 조달을 위한 것이라면 금융권은 어떻게 생각을 할지를 처음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금융권이 결국 우리한테 돈 빌려줄 때 무슨 생각으로 빌려줄까요? 회수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이거 너 돈 잘 갚을 수 있냐? 결국 이거에 포커스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나는 이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돈을 갚을 수 있다. 이 사업이 충분히 가치 있다. 이런 부분에 주안을 두는 것이 말로 푸니까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뭐 책에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혹시? 네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에 대한 개요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사업지가 어딘지, 그리고 시행사는 누군지, 시공은 누가 하는지 어떤 건축 전반에 관한 그런 개요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이 이제 이 사업지는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처에 어떤 배후 수요가 어떤지, 교통 환경은 어떤지, 생활 어떤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서 금융사로 하여금 아 이런 지역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런 계획이고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그 땅에 우리는 이런 컨셉으로 짓겠습니다는 조감도를 그 내용을 이제 같이 첨가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금융권으로 아 이런 것을 넣으려고 하는구나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각자 그 말씀드린 컨텐츠에 맞게끔 어떻게 이 구상을 할지 그러니까 그리고 층별로 어떻게 할지 내용이고 그리고 결국 제일 중요한 결국 이 사업 수지가 어떻게 되는지 원가는 이만저만 이만저만 들어갈 것이고 우리는 매각가를 이렇게 예상한다. 그런 부분이 이제 사업 수지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업은 이런 형태 이런 타임 스케줄로 운영을 할 거다. 이제 그런 진행 일정 그리고 이 금융이 조달된 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제 이런 그런 사용 내역까지. 그리고 이제 다음 큰 카테고리가 과연 이렇게 해서 지은 것을 우리는 엑시트를 할 땐 이제 이렇게 엑시트를 할 계획이다. 주변에서의 어떤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분석한 걸 이제 다 같이 넣어주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새로 지은 신축에 준공 후에는 이렇게 우리는 자금을 운영 자금을 이제 회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준공 후에 렌트롤이고요. 근데 이 렌트롤이 결국은 좀 중요한 게 자 만약에 이제 김 작가님이 오늘 얘기가 끝나고 밖에 나가셔서 새로운 신축을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겠습니까? 시세 차익과 월세. 역시. 그 두 개가 전부 아닌가요? 역시 배우신 분? 맞죠. 그 새로운 매수자, 그 새로운 신축의 매수자는 저희 같은 부동산 사업 개발자에게는 사실은 어떤 소비자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분들이 이 건물을 매수를 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내가 이거를 1년에 운영해서 혹은 운영해서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는지 그걸 계산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월세 흔히 말하는 그 렌트롤이 중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이걸 내가 계속 보유를 하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이 입지에 이 건물이 네. 시간이 지나서는 어떻게 매각을 했을 때 시세 차익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두 부분이 실은 이제 하나는 그 소득 수익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자본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맞추려면 결국 이 사업 계획서 내에 우리는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월세를 이렇게 받겠다. 이런 계획들이 잘 녹아져 있어야 되는 거죠. 야, 여기 보면 근데 강남구 소규모 상가 투자 수익률에 뭐 네. 2% 1% 있잖아요. 네. 월세 수익률인 건가요? 그렇죠. 그 월세를 그 한 해에 다 들어온 돈을 순영업소득, 네. 이제 NOI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내 투자금 대비해서 네. 얼마의 수익을 남겼는지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투자 수익률이죠. 아, 생각보다 엄청 낮죠. 네. 이게 2% 정도인 거잖아요. 네. 뭐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월세는 뭐 5%, 한 10% 뭐 이렇게 받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굉장히 낮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이제 분기별로 나와 있는 투자 수익률이긴 한데 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 강남구에 이렇게 투자 수익률이 좀 낮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강남권에 투자들을 하는 이유는 뭐라 생각하십니까? 그거겠네요. 이 투자 수익률로는 여러 가지 그 관리비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상쇄시키는 거일 거고 결국 시세 차익 하나 딱 바라고 느낌인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건 소득 수익에 관한 부분이고요. 네. 결국 강남구는 땅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은 오른다는 어떤 믿음에 나중에 자본 수익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큰 거죠. 그렇죠. 그 가지고 있을 때 들어오는 수익률은 생각한 것보다 좀 낮을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시세 차익이나 이런 걸 고려한다면은 네. 이 숫자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아, 그렇죠. 뭐든 부동산 가격이 용기가... 오른다라는. 아, 투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실행력이 있어야 되죠. 아무리 좋은 땅을 발견한다 해도 혹은 그 좋은 땅을 발견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내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처럼 내용이 네. 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이만큼 벌고 싶은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부분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에 대한 것도 역시 실행력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조금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만드는 데는 좀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시대가 돌아가는 어떤 방향에 대한 거, 네. 어떤 트렌드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늘 보면서 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지금 밀레니얼 세대가 이전에 우리 부모 세대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사업에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뭐 어떤? 사고가 예를 들어 좀 더 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야 그냥 아파트 사가지고 혹은 땅 사가지고 시세 차익 보고 팔면 되지. 그럼 뭐 그 고생을 하냐 우리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지만 이런 과정 정도를 준비를 탄탄히 한 그 밀레니얼 세대들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어딘가에 하프를 보고 와서 이걸 여긴 이런 걸 넣으면 좋겠다라든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깨어있는 사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아, 네. 책의 제목에서 나오다시피 빌라 한 채값으로 건물주 되다이잖아요. 네. 결국 그 비결 마지막으로 좀 한번 정리 요약 멘트 해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김작가 TV를 보고 있는 분들이나 네. 여러 좋은 책을 읽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네. 사실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잖아요. 주식을 예를 들면은 하다못해 주식 한 주라도 네. 뭐 매수를 해서 그리고 주식책을 보는 거와 아닌 건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배움을 좀 쌓아가는 게 일단 첫 번째 비결이라고 보고요. 네. 그 뒤에 어떤 과정들은 결국은 어떤 행동력? 네. 그 행동력을 토대로 사실 이 부동산 개발 사업도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한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이 근데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존에 있던 건물값은 거의 없는 거다. 토지값이 그렇죠. 거의 전부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말 뜻은 이 토지값을 내가 적절한 걸 정말 산정을 잘해서 매수하는 게 네. 사실 뒷담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출발이죠. 그렇죠. 사실. 그게 네. 잘못되면 그때 네. 아무리 뭘 해도 수익률이. 정확합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할 수 있는 건 요 책 이제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사실 영상에 저는 한계가 좀 있다 생각해요. 영상에서는 사실 모든 스토리를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뭔가 이런 부동산 개발 사업이든 뭐든 관심이 생기면 그 관련 분야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면 네. 사실 잘은 모르죠. 네. 잘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고 네.
방금 말씀하신 실행에 좀 공감이 갔던 게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왜 많이 하는지 아세요? 글쎄요. 접근하기가 좀 편해서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휴대폰이 있으면 휴대폰으로 네. MTS로 클릭 한번 하면 매수를 할 수 있죠. 아, 그렇죠. 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쪽은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개발 사업 제 주변에서 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건 사실 굉장히 많은 발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맞죠. 네. 네. 발품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네. 혹시 시청자분들에게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 세계 부호의 한 명이 워렌 버핏이 절대 잊지 말라고 얘기한 두 가지를 김 작가님 아십니까? 뭔가요? 첫 번째, 잃지 마라.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잃지 마라. 두 번째 원칙이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한데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아, 이 부동산 개발 사업이든 네. 어떤 주식 투자든 저는 이제 아이들도 있고 가정도 있고 해서 사실은 뭐 직장 생활 후에 여러 사업을 하고 잘된 것도 있고 또 잘못된 것도 있지만 소위 말하면 더 이상 실패를 하면 안 됩니다. 큰 성공보다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워렌 버핏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을 버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고 좋지만 돈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 가지 검토한 어떤 사업군 중에 이 부동산 개발 사업 제가 여기에 정말 끌린 이유 그것을 방금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 책 아파트밖에 모르도 한 가장 빌라 한 채 값으로 건물주 대다의 이 책의 문장으로 정한 거는 세렝게티 대초원의 사자는 남극에 사는 펭귄의 존재는 알지 못할 것이다. 한 가장은 자신이 알던 세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그 새로운 세상이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이었잖아요. 네. 사실 저도 오늘 영상을 토대로 처음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해서 요만큼이나 알게 된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도 사실 자기가 하는 세상 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외적인 세상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우리의 인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패턴대로 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동감합니다. 예. 그래서 대초원의 사자가 남극에 사는 이제 펭귄의 존재를 알지 못하듯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많은 걸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알아가는 시간 중에 하나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아파트 밖에 모르다 한 가장 빌라 한 채 값으로 건물주 대다의 저자 황성태 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